오늘 제 좌우편에 우리 찬양대 대원분들이 몇 분 이렇게 올라와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대원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텅 비었던 그러한 두 달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이제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정부에서 수칙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고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을 해서 이렇게 떼어서 지금 앉아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오실 텐데 그러다 보면 이곳이 비어 있으면 이제 준2층까지 꽉 찰 경우에 카페로 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식당에 가셔서 예배 드리셔야만 합니다. 본당에 못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이곳에 올라오신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3부 찬양대 대원이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소 안 올라오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평소 올라오시던 분들께서 이곳에 올라와 주셔서 빈자리를 좀 채워주셔야 그래야 저 뒤쪽에 몇 분이라도 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3부 찬양대 대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인사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러시아를 침공했지요. 전문가나 참모들은 러시아의 추위는 혹독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약해 빠진 인간들 말 나는 듣지 않는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고집을 부린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러시아 침공은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군사 60만으로 진군을 했었는데 55만 명이 죽습니다. 단 5만 명이 살아남아서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그때 비참한 모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것이지요. 이러한 실패한 퇴각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역시도 비슷한 실패를 합니다. 독일군 30만을 이끌고 그 혹독한 겨울의 모스크바를 내가 점령하겠다. 불가능하다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고집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병참, 매서운 추위, 결국 20만이 전사합니다. 9만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겨우 6천 명가량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는 2차 선교여행 초기에 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을 전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주 타겟은 아시아의 수도라고 일컫는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인구 25만 명, 지금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사회 엄청난 그러한 상황이지요. 이러한 수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에베소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그는 가슴이 뛰는 겁니다. 25만이 살고 있는 에베소에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교회들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열망, 그것이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여러분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가는 것만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에 가는 것도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즉 오늘날의 남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번 시도하고 시도해도 계속 막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지중해 건너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죠.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가 깨닫습니다. 결국 다 접고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영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계획을 가지고 늘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주의 복음을 어디에 이번에 전하고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그는 철저하게 계획하여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불굴의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는 꽉 찼던 성격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울은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순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청혼의 꿈이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이 있고 내가 세워놓은 삶의 일정표들이 있습니다. 의욕이 막 생깁니다.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막 용기가 솟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들이 탁탁 하나하나 막혀버립니다. 반드시 될 줄 알았던 인생의 계획들이 갑자기 벽에 부딪히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 앞에 도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죠. 절망 가운데에 우리는 신음합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 뜻이라도 내가 가보자. 그러나 가기는 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안 차요. 힘이 들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른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 끝마쳤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3,000km에 이르는, 지금처럼 기차나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던 때 범선 타고 가는 겁니다. 걸어서 가야만 합니다. 그 고달프고 힘든 여정길을 그는 복음 하나 붙잡고 그거 전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제 다 마치고 파송교회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교회에 돌아가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참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부부를 만나서 이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같이 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참 깊은 우정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의기소침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또 합류하게 해주셔서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극복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결단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니까 그 고소를 다 기각을 해버려요. 무효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몸으로 해야지. 서원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몸을 단장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뭐 이 포도주가 일상의 삶이 아닙니까? 피곤한 육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저녁에 돌아와 와인 한 잔, 포도주 마시면서 피로를 풀고 또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삶을 여유를 갖는 건데 그걸 끊고 또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포도 같은 것, 그들의 일상 이것을 다 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났기에 서원이 해제되어서 머리를 다 깎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뜻밖의 장소를 방문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약 3년 전에 바울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곳 에베소,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자기의 뜻을 접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한 길에 바울에게 바로 그곳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할 천금과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빙글에 바울 앞에 미소를 지으면서, 바울아, 내가 너 잊어버린 줄 알았지? 네 마음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지? 나 다 기억해. 아, 하나님이 정말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선물 듬뿍 받은, 막 그냥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바울이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신바람나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반응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러분, 사실 이런 반응은요, 1차, 2차에 거친 선교여행 중 전무후무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복음 전했던 도시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못하면 헬라인들이라도 들쑤셔가지고, 깡패들도 들쑤셔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도 했고, 여러모로 여러모로 핍박을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꽉 차 있는데,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유독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귀한 말씀 좀 우리에게 더 들려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이때의 예전의 바울 같으면 쇠도 뻘겋게 달아올랐을 때 내려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에베소에 남아서 더 오래 복음을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이죠. 에베소를 떠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왜 에베소를 떠났을까요? 그렇게 3년 전에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만사 제쳐놓고 그렇게 애를 썼던 장소, 이제 드디어 뜻을 이루었는데 왜 머물지 않고 잠시 후에 떠나는 모습입니까? 저는요, 운동을 좀 못해요. 그리고 운동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TV에서 운동하는 그 막 경기들 나오면 그냥 탁 돌려버리고, 신문도 몇 개를 보지만 늘 그냥 그 운동 섹션 이쪽은 그냥 탁탁 넘겨버린, 저하고 관계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쪽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종종 보는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만 보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그 웃는 모습도 참 시원시원하면서 좋고, 그렇게 정말 잘 뛰고 그냥 시원하게 슛을 날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아, 후련하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눌려있으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손흥민 뛰는 걸 보면서 그냥 좋아하고 또 기분이 아주 업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전체 한 해 동안에 최고의 골을 차놓은 그러한 선수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70m를 쫙 혼자 그냥 골을 드리블해가면서 수비들 다 제끼고 뻥차가지고 결국에는 골인을 했잖아요. 그 친구만 보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운동, 특별히 축구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유니폼을 갈아입잖아요. 서로 간에 상대방하고 유니폼을 바꿔 입습니다. 이걸 기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먼저 바꿔 입자 하는 쪽은 낮은 선수가 자기보다 월등한 선수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거의 유니폼 바꿔 입자라고 하는 말을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손흥민이지만 그러나 유독 얼마 전에 한 선수에게 유니폼 바꿔 입읍시다. 그게 누구냐 하면 호날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사람, 호날두에게. 10대 소년 시절부터 이 호날두가 자기의 롤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이었어요. 호날두가 뛰는 모습 연구하고 그렇게 나도 하기 위해서 왼발, 오른발 다 차는 훈련 다 했고 그래서 양발을 다 쓰게 됐고 공 찰 때도 호날두 모습대로 심지어는 등번호도 호날두가 7번이라서 이 손흥민이가 자기도 7번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 토트넘 손흥민 그리고 유벤투스에 있는 저 그 호날두가 경기를 해가지고 토트넘이 3-2로 이겼거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손흥민이가 확 달려가가지고 누가 이거 뺏기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호날두한테 우리 옷 바꿔입자고. 그러니까 호날두가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자기 옷을 벗어주고 손흥민도 자기 옷을 건네주고 10대 때부터 그렇게 롤모델로 너무너무 정말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존심? 아,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 앞에서 바울은 그냥 단순해지는 겁니다. 3년 전에 이곳 에베소에 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지중해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3년의 세월이 꿈과 같았고 은혜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귀환길에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섬세하게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선물을 주시는구나,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배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는 너희에게 더 남아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루살렘 거쳐서 나를 파송한 내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 교인들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간다. 나중에 일은 하나님이 뜻하심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요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3년 전의 바울보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 막히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그 미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나의 일, 나의 꿈, 나의 사업, 삶에 내가 소망했던 부분들이 지금 막히고 그리고 벽이 세워진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 같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간에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선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은 내 뜻과 계획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도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심약하게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꼬마아이에게 충격이 돼가지고 내상을 입었어요. 트라우마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울증에 극심하게 시달리는 인생을 삽니다. 젊은 나이에 머리가 샤프했는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소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그런 일, 이게 심장이 뛰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법정에 나가질 못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변호사야 그럴듯했지만 이 안에는 자기 비하가 꽉 차있고 열등감이 꽉 차있습니다. 계속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템즈강에서 투신자살 하려고 마부를 불러가지고 마차를 탔는데 그날따라, 여러분 영국의 안개가 이게 빽빽하게 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마부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이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 이 윌리엄 카프가 안 되겠다, 나 내리겠다 해가지고는 자기가 걸어서 찾아가겠다고, 자기도 못 찾는 거면 너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돌다 돌다가 딱 서서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칼을 찾았습니다. 칼날이 부러져 있습니다. 목을 맸습니다. 이제 거의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줄이 무게에 의해서 뚝 끊어져 버려서 또다시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몇 번을 자살 시도를 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퇴원하고 또다시 입원을 하고 네 번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 그 인생의 패배자요 낙오자가 된 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기독교 문명국가 아닙니까 영국? 그 당시에 그의 손에서 결코 성경이 떠나지 않았다는 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기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진 않지만 위로라도 얻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33살 될 때에 드디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부터 은혜가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고 감사가 찾아오면서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요. 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가지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전적인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계속 받으면서, 야, 윌리엄 카퍼, 너 글을 잘 쓰는구나. 너 작시가가 되라. 찬송가 작시가가 되라. 시를 써라. 그러면서 그가 작시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스가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은혜의 샘이 터져 구원받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과거에 자기가 자살 시도했고 정신병원 들락날락했고 인생 패배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 된 그 감격이 떠오르면서 그 순간에 영감이 확 임하면서 그가 펜을 들어서 작시를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가 258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
여러분 원치 않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찬송을 쓰도록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은 바로 그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이 내 앞에 지금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내가 지금 그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바울처럼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계획,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고요, 어느 순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사역을 끝으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마무리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당도를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심신이 너무너무 지쳐있으니 한 1년 정도 쉬고, 또 그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 다시 돌아왔으니 약물이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면서 말씀 계속 목양에 꼴을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웠겠고 얼마나 기대가 많겠습니까? 우리를 이제 목양해 주겠지. 그러나 몇 달이 못 가서 바울은 또다시 3차 선교여행을 계획합니다. 결국 또 떠나버립니다. 23절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도 정말 대단하고 이런 바울을 또 보내주는 안디옥 교회도 진짜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3차 선교여행은 제2차 선교여행의 루트를 대부분 밟아갑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세워놓은 개척교회들을 다듬어가면서 혹여나 이단이 들어오진 않았는가 쭉정이들을 뽑아내고 또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여정을 그가 밟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새로운 선교여행을 또다시 시작했을 때, 그런데 자 건너편 그가 마지막으로 딱 점을 찍고 돌아왔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학문이 꽃을 피웠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도 7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했던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저 사람 식자층이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성경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70인경이 그래서 여기서 탄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옵니다. 학문의 도시에서 자란 사람답게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나고 교양이 풍부하고 성경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일찍부터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맹점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알 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소개는 그가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희미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무슨 의미이고 그런 상황들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처형을 당한 이후에 요한의 제자가 여기저기 흩어졌겠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한 사람이 흘러들어와서 가르치다가 아볼로가 그의 문하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누가 있었느냐?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제조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오는 과정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자기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갔고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있습니다. 자리를 잡아요. 이들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지식은 없구나. 그래서 아볼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줍니다. 이 일은요, 아볼로에게 있어서 마치 퍼즐에 잃어버렸던 한 조각이 딱 끼워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이 그의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선명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이미 뛰어난 지식이 그에게 있는데 그러한 영적 지식, 예수에 관한 확실한 성경적 지식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눈앞이 환해지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예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은 다음 그는 이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가서 바울의 전도로 이미 믿음을 갖게 된 일련의 무리들에게 더 확실한 성경 지식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유익을 엄청나게 끼쳤다는 것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증명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단지 천막 제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업가들입니다. 오늘날의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바울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의 말씀과 그의 신앙인격에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에베소까지 따라오면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지원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을 때도 그들은 에베소에 남은 이유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그들이 케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바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고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 두 부부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이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인생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에베소에 온 아볼로에게 예수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 결과 그 성경 지식을 확실하게 얻게 된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회자가 되는, 그러니까 목회자까지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로부터 은혜가 또 아볼로에게 흘러갑니다. 아볼로가 받은 은혜는 또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흘러가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결코 썩은 물처럼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러시아의 의사로 활동하고 있던 유태인 보리스 콘펠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수용소 측은 의사인 그에게 병든 죄수들도 의료카드에다가 이 사람 건강하다 기록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도 부족해서 뭘 치료해주냐, 약품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내보내서 건강하다고 해서 일하게 해서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야.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했지만 양심의 가책이 너무너무 극심한 겁니다. 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했는데.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이 콘펠드 박사가 그 양심의 가책과 열악한 환경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치유가 돼요. 치유가. 그러니까 수용소 측이 협박을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사람 살리면 너를 대신 죽이겠다, 처형하겠다. 그러던 중에 중병 걸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보리스 콘펠드 박사는 정성껏 치료해서 기어이 그를 살려냅니다. 이 환자가 콘펠드 박사에게 물어요. 박사님, 나를 살리면 당신이 죽는다고 하던데 왜 나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니까? 그때 이 박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분이 누굽니까? 보리스 콘펠드 박사가 환자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콘펠드 박사는 또다시 환자를 살려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가 처형당하는 날 이 환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콘펠드 박사에게는 들리지 않는 자기 내면의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부터 당신이 믿던 예수님을 나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훗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러시아의 양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보리스 콘펠드 박사가 받은 은혜가 솔제니친에게 흘러들어갔고 그 은혜를 받은 솔제니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변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신 이 봉사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사역도 이게 힘이 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즉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도 기쁘게 섬기고 교회 사역과 봉사도 기쁨으로 하지 은혜 못 받으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긴다 어불성설이고요. 은혜 없이 내가 사역하고 봉사한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동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내가 죽느라 사느라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은혜도 없이 일한다 이건요 고문인 것입니다. 고문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이요 은혜 없는 가정은 정죄와 갈등으로 가득 찬 벗어날 수 없는 쇠창살과 같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만나면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가정이 힘든 세상에서 오아시스와도 같은 천국과도 같은 쉼과 회복이 있는 장소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없으면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과 지방과 이거 말고요 우리 지역들 그리고 뭐 학벌과 우리 다 다른데 아 이런 뭐 강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은혜가 없어가지고 막 자기 있는 성격 다 드러내고 한다면 이 교회만큼 분열과 싸움이 쉽게 확 하고 번져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다 덮어져가지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이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만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잘 기쁨으로 행해나가면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주변을 살리는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